펄피는 물고기, 어. 뭐, 담배, 광고가 담배를 퍽퍽 피우는데, 눈을 꺼뻑꺼뻑 하는데, 그 옆에다가 고기를 세팅해놨어. 광고가 진짜, 난 진짜 그 광고 너무 이거 인상 깊다. 광고를 보세요. 어떻게 세팅해놨으면, 광고가 눈을 꺼뻑꺼뻑 하고, 살아있는 거를. 어, 살아있지. 거기다가 이래 고기를 다 해를 떠가지고, 이쁘게 세팅을 했어. 그리고 또 요리사들이 또 담배를 광고 입에다 총 물려준다. 그래서, 그 광고, 이렇게 할 때마다 담배 연기가 뭉게 올라가더라고.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. 여러분, 오늘도.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강은정 텔레비전에 나와서 너무너무 행복한 주순양 선교사입니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근데 여러분, 저 오늘따라 너무 귀엽고 예쁘지 않아요? 네, 소녀시대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제 입으로 그렇게 말해서. 이거 우리 주순양 언니가 미국에서 저 선물이라고 사왔어요. 미국에서 옷을 이만큼 사왔어요. 내가 그래서 하나씩 다 입을 거예요. 그럴 거예요. 예쁘죠? 언니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이쁜데, 이쁜 옷 보니까. 네. 아유, 이건 은정씨한테 맞겠다. 세상에, 찐으로 나를 사랑했구나. 그렇지. 그랬어. 일단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. 잘 입을게요. 단원이 있잖아. 오늘 이 주제 하면 좋겠다. 어느 거? 우리가 북한 당국에서 봤을 때 범죄자일지 몰라도 여기 오면 국민이요? 아, 그렇지. 근데 어디 가면은 김부자보다 대접 더 잘 받아.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언니부터 할까 나부터 할까? 아니 언니부터 할까? 아, 내부터 하자. 나 전번에 보리굴리 못했어. 보리굴리. 아니 진짜 우리는 저 나는 언니는 김일성 가까이 있었잖아. 그래서 공연 끝나면 설맞이 공연 때부터 시작해서 공연 막 끝나면 간식을 받는 것이 너무 좋아서 공연을 가서 막 추워서 오더도 설맞이 때는 오더도 떨다가도 사탕 과자 받으면 그게 좋아서 여기서는 가는 곳마다 사탕 과자 애들이 이제 발로 차고 다니면서도 안 먹기 싫어하는 거잖아. 대한민국에 오니까 목포인가 포항인가 초청 받아 갔어. 네. 성유사님 무슨 음식 좋아합니까? 하니까 그 전에는 내가 늘 그 김일성 연예상에서 먹었던 담배 피우는 광어 이야기를 간증을 하니까 담배 피우는 광어가 담배를 피워요? 어, 그거 세팅해 놓은 게 광어가 이렇게 눈 꼽꼽하면서 입을 시리시리 할 때마다 담배 연기가 뭉게뭉게 이래 나는 그렇게 연예상에다 세팅해 놓더라고. 그런데 사실은 그때 그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. 근데 우리가 여기 저 해물집이라며 어디나 가면 다 그 수족관에서 펄펄 뛰는 걸 다 꺼내서 이제 하는데 하도 김일성 연예상이다 보니까 멋있게 세팅을 하고 강우가 이래 눈을 꾸벅꾸벅 입을 시리시리 할 때마다 담배를 물려놨어. 강우 이렇게 할 때마다 담배 연기가 뭉게 올라가더라고. 그런 연애장에서 연애를 했으니까 알만하지. 우리 은정 씨는 그때 애기였으니까. 세상에. 난 태어도 안 났지. 안 났지. 난 87년도에 태어났어. 언니는 바로 김일성 기쁜 쪽 원조니까. 그렇게 됐잖아. 그런데 그 썩을 근데 가끔 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포항에 갔는데 포항에 갔는데 뭘 좋아합니까 해서 나를 또 스시로 좋아한다 말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너무 가는 곳마다 담배 피우는 강호 간증 듣고는 계속 스시집을 데리고 가니까 이제 그게 물렸어 싫었어. 근데 좀 뭐야 보리굴비를 좋아하십니까 하더라고. 근데 난 보리굴비 그때 못 먹어봤어. 보리굴비 굴비는 먹어봤지만 보리굴비 아 그런데 글쎄 보리굴비가 뭐예요? 아유 들어봐 급하지. 이렇게 뚱뚱한 애를 이렇게 둔실하게 생긴 애를 접시에다 하나씩 탁 놨고 보리차를 갖다가 보리차에다 밥을 말고 보리굴비를 먹으라는 거야. 통고체로 다른 데를 가면 이렇게 다 부시 이렇게 다 찢어 놓는데 통째로 놨어. 와 밥 절반에 녹차에다가 녹차물에다 말아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. 어떡해. 못 먹어봤구나. 몰라 또 이 방송 보고 또 누가 또 보리굴비 보냈지. 외교는 가면 방송 보니까 내가 간증하면 꼭 그 집에 데리고 가더라고. 진짜요? 여러분 은정님 보리굴비 못 먹어봤어요. 그런데 내가 한 마리를 다 먹었어. 근데 밥은 절반 남았어. 너무 맛있는 거야. 한 마리 더 있어야지. 그러긴 말이야. 근데 한 마리 지금 앞에 있다. 왜? 한 사람이 아는 거야. 근데 나는 눈이 계속 여기를 가는 거야. 어떡해. 그 다음에 전화 받더라. 아 여기서 아 빨리 오세요. 우린 지금 식사 시작했습니다. 이러는 거야. 그 다음에 내가 난 이미 한 마리 다 먹었잖아. 밥은 절반 남아있고 그냥 그래서 왜 오셔야 됩니까? 하니까 계산해야 된대. 그 계산 우리 장로님이 하고 제가 그 보리굴비 하나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?
나 그렇게 맛있더라. 어, 세상에. 그래서, 야. 그래서요. 어. 난 그 보리굴비 두 마리에다가 밥 한 고기 다 먹었어. 배불러 죽겠더라. 어. 그리고 그 다음에 집회 시작했어. 집회 탁 시작하고, 여러분, 하고 시작했는데, 여기까지 꼴뚝 찼단 말이야. 어, 보리굴비 두 마리. 그 다음에, 밥 한 공기, 녹차, 물, 다 말아서 먹었지. 그 외에 또 엄청 여러 가지 만들었잖아요. 아, 그렇지. 있잖아요. 근데 내 너무 숨찬 거야. 그래, 내가 그래서, 여러분, 죄송합니다. 북한에서는요, 김일성 앞에서 공연하기 전에는 밥을 절대로 안 먹입니다. 근데 제가 보리굴비 두 마리에다가 제가 다 먹고 밥 한 공기 다 먹었는데 이 식도까지 꼴뚝 차서 지금 말을 못 하겠습니다. 그대로 말했어. 오늘 내가 너무 숨차니까. 그거 사람이 막 죽겠다 묻는 거야.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 먹었어. 난 너무 맛있어서 두 마리나 먹었습니다. 근데 왜 김일성 앞에서 공연하기 전에 밥을 안 먹이는 거 이제 알 것 같습니다. 숨이 차서 제가 못하겠어요. 숨이 차서 말을 못하겠습니다. 멘트를 못하겠습니다. 진짜 못하겠어. 어, 못하겠네. 너무 숨찬 거야.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. 너무 많이 먹었지. 보리굴비 이렇게 큰 애를 두 마리 먹었지. 밥 한 공기를 다 먹었지. 야. 야, 관객이 웃다 웃다 있지. 웃기는 게 교인들이 나는 그 숨이 차서 그대로 있었던 일을 말했는데 갈 때 보리굴비를 있잖아. 이 빵수에다 여섯 또 주더라. 22 마리. 어, 나 그때 그 교회 이름도 모른다 잊어버려가지고 집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천 교회 넘어가지고. 야, 세상에. 죄송합니다. 혹시 이 방송을 보게 된다면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. 나 왜 눈물 날라고 그러지? 우리 난생 처음 추석궁에서도 못 먹었어. 그때는 없었어. 야, 진짜 맛있게 먹었다. 근데 그 김일성이 그 새끼는 왜 밥을 안 먹여? 몰라, 공연 끝난다고 먹이더라. 그러니까 내가 배부르면 노래 안 나가잖아. 야, 숨이 차니까. 그것도 또 정신 상태가 또 이게 해이해질까 봐 안 먹이는 건가? 우리가 남한에 와서 배부르니까 아니 해이해지잖아. 그것처럼. 배고파야 사람이 그래서 긴장하단 말이야. 배부르게는 안 먹여도 그래도 밥은 먹이고 해야 맞는 거지. 아니야, 끝난다고 먹이더라. 그래요? 계속 저 근데 어때요? 그 버리굴비가 더 대단해? 그 1호 공연 끝나고 주는 밥상이 더 대단해요? 난 그게 궁금하네. 나는 그때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. 근데 한국에 와서 뭘 줘 언니? 뭘 줘 도대체? 뭘 주는 거야? 그러니까 김일성 연예상이니까 여기서 흔히 해물집에 걔네들이 그래서 좋아한다는 거는 동해바다 육해공군 음식은 다 들어오지. 그렇지. 길가나 와서 펄뛰는 물고기 뭐 담배 광고가 담배를 퍽퍽 피우는데 눈을 꺼뻑꺼뻑 하는데 그 옆에다가 고기를 세팅해놨어. 광고가 진짜 난 진짜 광고 너무 이거 인상 깊다. 광고를 보세요. 어떻게 세팅해놨으면 광고가 눈을 꺼뻑꺼뻑 하고 살아있는 거를 살아있지. 거기다가 이래 고기를 다 해를 떠가지고 이쁘게 세팅을 했어. 그리고 또 요사들이 또 담배를 광고 입에다 쭉 물려준다. 그러면 광고는 얼마나 아플까 살다 뜯어놨는데 그래도 꺼뻑꺼뻑 하면서 실룩실룩 한다 살아있다. 심장은 나던 것 같아. 그러니까 담배 연기가 뭉게 올라간단 말이야. 그럼 뭐 그걸 갖다가 와사비 간장에다 다 찍어 먹었지. 언니네 그렇게 먹었어요? 그렇게 먹었어. 나는 그렇게 먹었다. 그러니까 그 조금 괜찮다. 그 인간들 앞에서 공연한 게 이제 천추한이 되는데. 그건 먹었어. 광고도 한 점 못 먹고 왔으면 더 억울할 거야. 그건 먹였어. 우리는 꼭 공연 팀들은 그건 먹이더라고. 그래서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. 근데 한국에 오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담배 피우는 담배를 안 물렸을 뿐이지 고기는 신선도가 직승기로 실어다 직승기 헬기 그때 우리 직승기라 해서 직승기로 나도 헬기란 말 좀 생각 안 했습니다. 직승기로 실어와서 연회장에 딱 도착하면 고기를 이렇게 요리사들이 받아가지고 막 흐르치잖아. 근데 뭐 여기는 가는 곳마다 수족관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막 달리다가도 주문만 타가면 간을 톡 잡아서 그러니까 요리사들이 수족관에 꺼도 갔다가 담배를 물려봤으면 좋겠다.
그러면 김일성 연예상이지 뭐. 그치? 근데 그러면 안 하지. 그거 안 해도 되지. 그게 형식이잖아. 실제 살아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해도 또 먹더라고.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 인간들만 먹는 것을 여기 와서 여기는 국민이 다 먹는다. 5천만 국민이 마음만 먹으면 다 먹어요. 그렇지 그렇지. 세상에. 바로 그거야. 그래서 잊지 못할 그래 보리굴비 사연이 있구만. 아 그래 난 보리굴비. 그래 그 보리굴비로 20만이 20 22마리? 22마리. 예, 그 영상 편지 써요. 볼지 모르니까. 아 그래요. 예. 어 정말 그때 그 교회 이름도 잊어버리고 목사님도 생각 안 납니다. 근데 그 보리굴비를 제가 꽃배기 했습니다. 그때 장로님이 계산하러 온다는데 오지 말라 하고 제가 먹었습니다. 너무 난생 처음 태어나서 김일성인에도 못 먹는 걸 제가 먹었습니다. 그리고 또 박스에다 22마리 줬습니다. 근데 또 같이 가신 분들이 내가 너무 좋아한다고 한 마리도 쟤네는 안 가지고 나를 줘서 제가 두고두고 먹었습니다.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정말 대한민국이 나를 그렇게 맛있는 보리굴비도 먹여줬습니다. 네. 그 교회도 교회지만은 대한민국이 오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떻게 그런 굴비 먹었겠습니까? 근데 운동신 못 먹었다며. 난 말만 들었지. 아, 그렇구나. 보리굴비. 정말 맛있다. 나는 아버지 엄마랑 가야 되겠다. 그래, 그래. 그렇게 맛있어요? 맛있어. 솔직히 대한민국에 와서는 너무 맛있단 음식이 없어요. 너무 배부르고. 그래, 너무 맛있는 게 많으니까.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니까. 근데 보리굴비만은 내 먹어봐야 되겠다. 아, 먹어봐야 돼. 너무 맛있어. 정말로. 세상에. 야, 근데 막 또 다니면 받는 대접이 다르잖아. 야, 진짜 달라. 나도 옛날에 뭐 언니처럼은 많이 아니지만 강연도 다니고 야, 나 감동받았잖아. 벌써 섭외 전화가 와. 와서 여보세요 하고 받으면은 이제 날짜 다 저열하고 이렇게 하잖아. 자매님 차표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렇지. 차표 딱 와. 몇 시 도착하십니까? 언제 도착한다 그러면 그 앞에 그냥 차를 딱 갖다 놓고 있어요. 기차역 앞에. 어, 그렇게 하고 딱 그냥 태우고 가서 끝나고 밥을 먹든가. 어? 뭐 그 전에 먹든가. 난 보리굴비는 대접 못 받았는데 야, 야 먹어야 되겠다. 정말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끝나면 정말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사례들을 딱 주는데 형 내가 겪었던 거 말했다 뿐인데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? 어? 막 내가 정말 한국에 와가지고 사랑을 받고 있구나. 그렇지. 이걸 느끼면서 있잖아요. 하,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. 그게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. 아, 우리뿐만 아니라 다 분들이. 예. 그렇지. 우리 구독자분들도 사랑하고 정말 축복합니다. 그렇습니다. 얼굴을 못 뵙지만은. 그래서 가끔 보리굴비 또 먹으러 가요. 그래 그래. 아 내가 꼭 사줄게. 그리고 아, 날 사준다고? 아, 내가 사줄게. 아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 누가 또 우리 사주자고 또 신청할 수도 있겠다. 그 뭐야 이거 화장품이랑. 하여튼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또 가져다가 싸주더라. 돈 주고 사는 법을 몰랐어.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받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난 대한민국 언제 뭐 난 생각하겠어. 그러게 대한민국 국민들 참 이 또 신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이 축복받는 시대에 태어난 걸 많이 감사했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요. 너무너무 감사해. 네.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대한민국 우리 축복받았고 우리 국민들 너무 감사하고 이랬는데 역시 탈북민한테서는 빠질 수 없네. 아 그렇지. 그래서 근데 어때요? 언니 간증 듣고 이렇게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? 나는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모두가 무슨 말을 하는가 정말 잊고 살았습니다. 얼마나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감사한지 잊고 살았습니다. 잊고 살았습니다. 우리가 그 땅을 경험 못했는데 그 땅을 경험하고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정말 여러 정말 선교사님이 입술을 통해서 증언해 주시니까 아 우리가 감사가 부족했구나. 그 감사가 회복돼야 되겠구나.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. 내는 마무리에 그 말을 했어. 우리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그때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을 떠나면서 다 팔려다녔다. 근데 팔려다닌 것을 부끄러워하고 수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.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은 따뜻하게 감싸주세요. 이들이 팔려다녔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이들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싸주십시오. 이랬단 말이야. 그래요. 맞아요. 나도 지금 들으면서 울컥하네요. 진짜. 그렇죠. 맞아요. 여러분. 저는 우리 주순영 언니 얘기를 들으면서 팔려간 게 뭐 잘 됐다. 이거는 아니지만은 팔려가지 않으면
그조차도 온실처가 없다는 우리 북한 여성들의 그렇지. 그 탈북민들의 그 처지가 참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. 그래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신앙이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아, 대한민국에 네. 와서 대접도 받고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할 수 있는데요. 아, 네.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. 그런데 네. 신앙 얘기 또 했다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얘기 들으시면서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희가 그냥 그래요. 예,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예. 일단은 오늘 방송을 너무 신나게 시작했다가 굉장히 왜 이렇게 마지막에 아, 그렇지. 눈물이 나는지 난, 모르겠어요. 네. 네. 나올까봐 참았어요. 저도 대한민국에 와서 살 수 있다는 게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. 아직도 중국에서 팔려가서 살고 있는 우리 탈북민 여성들, 남성들 힘내시길 바라고 또 대한민국에 살지만 여전히 삶이 힘들고 또 취업이라든가 우리 삶이 늘 도전이지 않습니까? 그런 가운데 지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모두가 힘낼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